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세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금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결심 금연, 아직도 잘하고 계신지요? 의지만으로 안 된다면 의학의 힘을 빌려봅시다. 오늘은 두 가지 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니코틴 대체 요법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다시피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빨아먹는 제형으로 껌과 유사하나 틀니나 치아가 부실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니코틴 로렌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니코틴 대체제는 불안정 협심증, 심근경색을 앓은 환자 또는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구 약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웰부트린이 있습니다. 항우울제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니코틴 금단 증상 해소에 도움을 주는 금연 보조제로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코틴과는 무관하지만 최종적으로 도파민의 농도를 높여 금연을 하더라도 금단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 시작 1, 2주일 전부터 복용을 시작한 후 용량을 점차 증가시킵니다. 투약 시작 1, 2주일째 금연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챔픽스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흡연자는 이때 담배 맛이 변했다 또는 담배가 싱겁다고 느낍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금연 치료제나 금연 치료법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끊겠다는 당위성을 본인이 인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지만으로 안 되겠지만 의지 없이는 안 되는 금연, 본인과의 싸움에서 이겨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세환 원장이었습니다.